이게 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335의 유리나무입니다. 자, 오늘은 구청에 일부러 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바이크를 한 대 보고 왔거든요.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서류를 그냥 없어요 그러고 안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면 돼요 그러고 이렇게 준 게 자동차 등록증 사본입니다. 아 이거면 돼 그냥 다 해줘 나는 그거 했는데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아씨 이거 잘못하면 등록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이제 대금 지불도 하고 그리고 서류 딱 받아가지고 딱 보러 가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들고 집에 돌아온 거죠. 저도 웬만하면은 등록서류나 이런 거 좀 안다면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검색 안 하고도 서류 찾아서 작성하고 거의 들이밀기만 해가지고 딱 등록할 수 있는 정도의 등록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라도 주세요. 그럼 내가 구청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된다고 하면은 보험 가입해서 등록해서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입금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서류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등록증, 폐지했을 경우 폐지 서류, 전차주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양도 양수 계약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하고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보험 가입 서류. 예전에는 그 사본을 출력해 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증명서 이렇게 딱 보여주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딱 쳐보면 뜨기 때문에 그냥 돼요. 사실 그 아저씨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일말의 약간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전산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종이 서류 들고 가는 거 이런 거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등본, 초본 이런 거 다 전산으로 확인되잖아요. 은행이 제일 많이 그렇지. 등본 떼우세요, 초본 떼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은행은 민간기관이고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거는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 서류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아예 오늘 등록을 해버린 다음에 몇월 며칠날 차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와 이게 되네. 이게 복사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등록이 되고, 중요한 거 이분이 그 이사를 가가지고 주소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신고 필증에 있는 주소가 맞는 주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로 써주면 되고 해서 서류는 다 준비했고, 도장하고 보험만 가입하면 이전 처리 가능한 걸로 이게 된단 말이야. 정서류가 아닌데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이거는 차량가액인데 제가 조금 적게 써야지 라고 했던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보다 차량가액이 낮게 잡혀있네요. 와 빨리 가입해야지. 안녕하세요, 도장 좀 팔려고요. 기다릴게요. 네. 네, 2분. 네. 저 아저씨 웃긴 게 2분이라고 해놓고선 한 20분 걸려. 이 도장 문화가 뭐 일본의 뭐 잔재라는 동 뭐 그러는데, 사실 도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파가지고 등록하고 뭐하고, 그냥 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전산으로 확인해가지고, 아니면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낫지. 에휴 아줌마였구만. 와 아니 나는 원본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A4용지 쪼가리 들고 갔는데도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 전산 시스템 대단하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해서 받으면 되지만, 그 전에도 뭐 복사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등록 다 마쳤고, 영상 속에서 우리 새로운 바이크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또 영상 속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35의 유리나무였습니다.